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간판 하나로 매상 쑥쑥 올리는 간판 마케팅. 간판 하나로 매상 쑥쑥 올리는 간판 마케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가게, 뭐 상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시면은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게 간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그 가게가 무엇을 하는지 알수 있고, 또 뭐, 인증샷이나 뭐 이런 거 찍을 때도 다 간판 앞에서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간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노멀해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죠, 그냥. 뭐, 그냥 인상 깊은 뭐 간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뭐 스타벅스나 뭐 엔젤리너스 이런 간판들은 뭔가 심볼도 있고, 뭔가 상징도 있고, 그, 매장에 정체성을 담고 예쁘게 잘 고급지게 잘 꾸며서 괜찮은데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많죠.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가게를 하려고 이 책을 읽은 건 아닌데 뭐 요즘에 그 카피, 문구 뭐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간판이란 것까지 결국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판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간판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간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돈과 수고를 얼마만큼 덜 들이면서 이 과정을 반복시키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판 내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간판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그 영업사원 뭐 진짜 몇명잘 뽑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판은 진짜 영업사원은 매번 월급이 나가지만 간판은 한번잘 만들어 놓으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판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게가 도보나 자전거로 방문하는 고객이 많은지 아니면 뭐 통행, 차로 통행하는 방문자 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게가 위치한 지역이 상점가인지, 오피스가인지, 주택가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고려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는 간판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이라는 게 그냥 내 가게 이름을 대충 써서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어떤 고객들을 우리 가게로 끌어들일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죠. 이게 바로 간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간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이 오면 장사가 잘될것 같은지,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간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손님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사기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로 이미 결정하고 오는 손님.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손님. 그세 번째는 대량으로 사가는 손님. 네 번째는 뭔가 그냥 장사로 사가는 손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의 고객이 있으니까 이네 가지 유형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고객들을 분류해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은 결국 디스플레이잖아요. 우리가 간판을 볼때뭐 글자 색도 그렇고 뭐 간판의 배경색도 그렇고 혹은 뭐 이미지에 들어가면 이미지 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색상을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색상 내에서도 색의 밝기와 순도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밝기는 이제 명도라고 부르는데 밝아질수록 흰색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어두울수록 검은색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가 높다라는 것은 흰색이 많다. 즉, 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순도.
순도라는 것은 채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색상이 점점 짙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명도와 채도를 잘 알고 적절하게 쓰기만 해도 굉장히 간판이 세련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별 뭔가 그 특징, 느낌이 이제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화이트. 화이트는 청결함과 차가움이 들어있습니다. 블랙은 형식적이고 고급스럽고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그레이는 세련됨, 도회적,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크한 거는 이제 원숭미, 점잖음, 어두움. 그다음 그레이시한 것은 차분함, 수수함, 탁함, 소극적. 비비드한 거는 뭐 강함, 산뜻함, 선명함, 화려함, 적극적. 이런 느낌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색상의 특징들 잘 알고 내가 주고자 하는 느낌을 잘 반영해서 색깔을 선택해야 되고, 경험이 적은 아마추어일수록 색을 이제 색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세련되고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 톤을 맞추는 작업을 통해서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색상의 조합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톤을 가지고도 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느낌을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죠. 많이 해봐야겠죠. 이 간판에도 이 글자 써있잖아요. 이 간판 문자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쓰는 문자, 두 번째는 보여주는 문자, 세 번째는 읽게 하는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문자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문자, 그래서 뭐 일기나 메모 이런 데 쓰는 문자고요. 보여주는 문자는 뭐 로고, 제목, 선전 문구 이런 식으로 뭔가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장식한 글자. 그 문자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글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읽게 하는 문자는 주로 이제 신문이나 잡지 등에 많이 쓰이는 글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주로 이제 이런 글자들은 그러니까 읽게 하는 문자들은 주로 문장으로 길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필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쓰는 문자, 보여주는 문자, 읽게 하는 문자. 이 세 가지 문자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간판을 쓸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판에도 또 세 가지 타입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모셔널 간판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간판이 있고 이펙티브 간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모셔널 간판은 감정을 자극하는 간판.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으로도 혹은 뭐 메시지적으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 소비자의 마음을 한 번에 훅 들어오는 이런 간판들을 이제 이모셔널 간판이라고 합니다. 자주 이제 거리에서 눈에 확 띄는 이런 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모셔널 간판은 제가 보기 간장 좀 그래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엔터테인먼트 간판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간판은 가게를 옮으로써 이런 좋은 일이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마음을 자극하는 간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이 엔터테인먼트 간판은 크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두근두근 설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펙티브 간판. 이펙티브 간판은 가게에 가려고 들어가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을 딱 봤을 때 저 가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게 근처에 오거나 가게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만드는 간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펙티브 간판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가게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도 이제 가게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썸네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실제 오프라인 가게가의 간판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간판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간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간판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가게를 창업하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간판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판 하나로 매상 쑥쑥 올리는 간판 마케팅이라는 책을 가지고 간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